일동 들이받으셔서 일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다 채우는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 진리를 선전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독문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도 들으시고 하늘도 응답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때부터 주님의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대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사장성과 합장합시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아더니 보내신 그 사랑 힘입어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진리의 영이신 성신의 작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여, 더럽고 더러운 죄인 개수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구를 삼아 할례 언약을 주시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에덴이 다시 와서 일천인 안식을 누리며 무궁세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 크신 사랑을 언약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고통 마귀 떠드는게 끌려가면서도 울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외면하여 얼굴로 돌렸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버리셨나이다. 오늘 만왕의 왕 예수님 오시면은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선을 택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룰 것인데 새 시대에 들어가기로 준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일곱 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혹은 외국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초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려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장차 한 사람이 왕으로 오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잘 아시네. 안 가르쳐줘도 잘 아시네. 박사님들이다. 지금은 현재고 장차는 앞으로 될 일. 세상 바꿔지면은 이 용의 세상이 없어지면은 왕이 새로 나와요. 그 왕이 누구냐? 성경 전체는 예수의 증거인데 창세기 3장서 출발합니다. 자, 봐봅시다. 창세기 3장. 장차 한 왕이 누구냐? 3장 15절이 있어요. 이 지구 종말에 이분이 와서 만왕의 왕이 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하고 아담과 싸웠는데 뱀이 이겼어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졌어요. 거기에 서나 모락이 있어요. 아담이 가져야 다른 아담이 와요. 몰랐지요? 요즘 알았어요? 아담이 두 사람인데 첫 아담은 뱀을 못 이겨요. 그 두째 아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가 의로운 통치는 두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두째 아담은 어디서 오느냐? 여자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모친이 마리아요? 여자요? 남자요? 여자 몸에서 오셨다. 근데 누구 족보로?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세 개죠. 그 성경 전체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가 올 수 없으니 대신 모세가 왔어요. 모세! 그 자기 백성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이집트에서 일곱 머리, 첫 번째 머리. 그 다음 예수 재림 때는 권세를 수르바벨에게 줘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꺼지내는 거예요. 그 두 번입니다. 유월절 메시아, 초림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초막절, 세계 뒤집어 풀 때 수르바벨 머리돌로 원수를 다 쫓아내고 머리돌 세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에 44절에 우상의 발가락이 나왔는데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의 가루가 되어 없어지고 돌만 태산이 일었어요. 그 돌의 대장이 오늘 설교에 장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실 때 아담을 뱀을 이기게 만들었으면요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존재가 안 됩니다. 첫 아담이 마귀한테 때 사기당하여 끌려가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여자와 뱀과 싸웁니다. 그 뭐겠어요? 뱀아, 니카 여자하고는 원수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협상했다고요. WCC, 예? KNCC. 그 죽는 길입니다. 그럼 하와가 아담의 갈비 빼지요. 예? 그럼 여러분, 여반에 누구 갈비 빼요? 여자, 여자는? 대답해봐요.
남자 갈피뼈지, 남자. 남자가 누구죠? 아담이지. 그 아담 둘이죠. 육신은 아담의 갈피뼈로 만든 여자의 존재가. 남자도 높을 수가 없어요. 왜? 위치가. 하나님 다음엔 아담이고 여자고 그래요. 맞죠? 근데 뱀은 여자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남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팔자 곤친다. 그래서 여자가 미혹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뱀한테.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뱀 새끼들은 여자를 보면 잡아먹는 거야. 계속. 왜? 하나님 허락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천년 만에 여자 후손 예수가 오셨어요. 그전에는 보좌에 우편에 계셨는데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보좌를 잠깐 피워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으로 올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마리아 몸속에 예수가 성령이 돼서 열 달이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달 아닙니까? 맞죠? 그 출생지 미가 5장에 베들레헴이 난다. 또 애굽의 피난 갔다 온다. 호시아 11장. 응?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용이 그 뱀새끼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야, 원수 사탄이 네 아들을 죽이려 하니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렇게 갖다 봤죠. 그거 살면 안 돼요. 그래, 헤롯이 죽고 나서 또 지시했어요. 요셉아, 아기 목숨 찾는 원수가 죽었으니 빨리 나세 동네 가서 살아라. 알았어요? 그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다 갔었다고요. 그 길이 슬프다 아리엘이고 그 길이 오늘 교독한 시편 22편 엘리 엘리 나파사 박단이요. 예수는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벌레요. 여러분 사람이죠. 틀렸어. 벌레가 돼야 돼. 무슨 벌레? 지렁이 벌레. 예수가 대장이 응? 벌레까지 취급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람 대접받으려고 애헴하면 안 되지. 예? 지금 애헴은 사탄이 하는 소리요. 우리는 목소리도 못 내고 슬프다 아리엘. 실경들을 괴롭혀서 떡은 한란의 떡, 물은 고생의 물, 직구석은 고난의 풀무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 안 되면요. 좀 불쌍한 사람이요. 예? 성경도 안 가면 불쌍하지요. 찾아가세요. 근데 마음대로 못 찾아가. 하나님이 줘야 되지. 예지 여정이요. 따라합시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땅하고 살면요. 애새의 길이에요. 예? 예수님 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만드신 아담 하와가 뱀과 싸우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요. 여자야, 네하고 뱀하고는 원수니 네 몸에서 내가 갈 끼다. 내가 가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머리를 상해. 뱀은 머리를 쳐야 죽습니다. 그 꼬리 치면 안 죽어요. 꼬리 떼놓고 도망간다고요. 그 들어가서 뱀 만나면 돌로 머리를 쳐요. 여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꼬리를 쳐, 꼬리를. 그 여자 반에서 뱀 잡아본 사람 손 들어가요. 높이 들어가. 뱀도 못 자르는 여자야? 그 어디를 때렸어요, 어디를? 대가리를. 대가리. 뱀 대가리. 요즘은 용대가리. 용대가리 잡는 것이 계시록 16장이요. 20장이요. 그럼 창세기 3장이 6천년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역사는 뱀과 싸움입니다. 그 뱀의 나라들이 일곱 머리. 에집트, 아스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러시아. 예? 러시아에서 10불. 그 중공, 몽골, 북한 3불. 자, 이렇게 성경은 질서대로 되는데 우리 가는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그러면은 뱀하고 원수가 되는데
아, 지나면 안 되죠. 화목하면. 지나면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이가 뱀하고 지나가지고 불에 매서 냈다니까. 두로에, 백향목 금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진리 성전이 필요하지. 예? 그 예수님 초림 때도 유태인들을 위해서 헤로당이 성전을 46년 건축했어요. 한치는 돌, 한치는 금. 예? 46년. 저 63빌딩 몇 년 지은지 아십니까? 예? 몇 년이야? 4년? 4년 맞아. 어떻게 알아? 그 다시 모르잖아. 저 높은 집을 4년 동안 지었어요. 밑에 기초를 한강 모래 다 파내고 반석까지 그 기초로 안 넘어져요. 그 올라가면요 흔들어요. 집 흔들려요. 그래도 안 넘어져요. 그 설계를 한국에서 못했어요. 미국 가서 설계하는데 4억을 주고 설계를 따왔다고. 4억 집 한 채요. 이 세상 집도 건축가들이 연구해서 짓지 사람은 못 지어요. 여러분 저거 지을 수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 집은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천년시대 가서 천년 사는 집을 그거 가실 거죠? 별 생각 없어? 가야죠. 꼭 가야 돼? 그럼 뱀과 싸워야 돼. 그 예수님이 뱀 보고 사탄아 물러가 막 덤벼듭니다. 세 가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겼죠? 그럼 그 뱀을 지금 이기려면요 기록되었으되 되는데 기록된 게 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들어라. 그러면 기록된 맛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안 본 사람은요 송장입니다. 저 성경 안 듣는 사람은 유기 송장입니다. 이 뱀이 깨물러 옵니다. 이제 3대 하요 소련에서 항충 때 올라옵니다. 5개월에 인이 있어야 항충이 물러가는데 인이 뭡니까? 학교 시장에 수로 빼버리게 인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는 순금등대를 만든다. 네 손에는 머리돌이 있다. 다림줄이 있다. 그래서 순금으로 집을 지은다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순금을 집 짓겠어요? 흙으로 집을 짓겠어요? 따라합시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게 순금인데 건축하는 내용이라요. 듣기 싫죠? 듣기 싫지? 유태인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만날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에이 듣기 싫다. 그러다 죽겠다. 그런데 예수 부활해서 네? 여러분 여자 후손이 예수 맞아요? 대답도 안 하네. 저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예수 맞아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이기고 또 이겼죠. 그렇게 예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시편 22편 교도 개선에게 그 생략하고 이사야 53장과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대한 예언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언하는데 솔로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합니다. 금으로 다 입혀놓고 제일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수입해서 집을 지었어요. 몇 년을? 7년 6개월. 예? 맞아요? 그럼 솔로몬 왕궁은 몇 년 지었어요? 저쪽 줄에. 저쪽 가줄에. 어? 13년. 이쪽 줄은? 맞아? 그러면 13년 더하기 7년 6개월은 얼마요? 20년 6개월이지. 그 21일이. 21년 세일에 건축이요. 무슨 집을 그렇게 7년 6개월 짓느냐? 예? 여러분 시집고 짓으면 1년에 다 지어버려. 몇 달 안 걸려?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히람하고 손을 잡았다. 두로왕 히람과 타협했다. 그래서 귀신이 두로왕에게 야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도와주라. 뭐든지 다 도와주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재물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게 히람이가 니카나카 친구하자.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 총명 받고 이 지구촌에 제일 잘난 사람인데 이름이 요디디아지. 근데 뱀을 못 이겼어요. 이겼다면은 솔로몬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뱀을 못 이기니 할 수 없이 예수가 오셔야 된다고요. 잘 오셨지요? 그 솔로몬이 잘 넘어졌지요? 아멘해요. 안 넘어지면은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 그 쳐다다도 넘어져야 되죠? 여러분도 넘어져야 되죠? 그래야 예수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 준대. 필요한 거. 뭐 필요해요? 뭐? 속죄도 필요하고, 왕권도 필요하고, 영생도 필요하고, 응? 에덴 동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 주님이 찾아준대.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수 모델 다윗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억울하게 태어났어. 이새 집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 그럼 멸시받아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다른 아들은 집에서 호강하는데 산에 가서 양떼 치고 아주 머슴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왕을 택할 때 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에 차 다니면서 물색했는데 딱 걸려서 베들레헴에 이새 집에 막동이가 아버지 왕 양도 잘 치지 마음이 겸손하지. 응? 하나님 택했어. 내가 이 나라를 야한테 맡게 되겠다. 하나님 맡기는데 사람은 손 못 대. 예? 손 못 댄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제일 약한 베들레헴 산골짜기 목동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다. 그래서 존다. 예? 하나님 하신 일 사람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요. 그래 다윗이 선택을 받고 나니 사탄들이 덤벼들어. 그 사울왕 사무엘이가 하나님 명령 따라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 우리 집에 왕이라는 걸 경사가 났을 건데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그 다윗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강원도 최 대통령이 나와서요. 예? 최규하.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바위가 대통령이 났다고 축하래 축하를. 예? 그런데 이세 집에서는 아직 왕이 났는데 축하를 안 해. 예수 갈 길은 축하 못 받는 길이다. 멸시 받는 길이다. 그 70년 살았는데 다윗이가 시편 39편 보니까요. 몸에 병이 왔어요.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거둬주세요. 막 울었어요. 그 여러분도 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병은 하나님이 보약으로 줘, 보약으로. 뭔 소리야 또? 언제 병은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요 그냥 안 둬요. 자꾸 괴롭혀. 왜? 어린애가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엄마 보면 엄마. 금방 봐도 또 엄마. 왜? 젖 먹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젖 먹어야 되죠. 하나님 젖이 맛있어. 이 말씀의 젖이 영생 젖이야. 그래서 다윗의 간 길이 시편의 70%가 다윗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우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갔어요. 그 우리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뭘 갔느냐? 이사야가 뭘 전하느냐?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 갈릴리의 큰 빛이다.
그럼 53장에서 십자가 지고 간다 이 말이죠. 안 믿어? 유태인은 안 믿어요. 유태인은 눈에 보이는 거 왕권 뭐 부자 그 큰 집 사는 거 그것만 믿죠. 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 성경은 누가 믿느냐? 야곱만 믿어. 선택받은 사람만. 이 세상 다 줘도 예수가 안 바꾸죠? 한 사람도 안 바꿔? 안 바꿔요. 그렇다. 안 바꿨는다. 사실 세상 맡아놔도요, 간소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요, 64년 빌딩에 사람이 5만 명 사나요? 그 전기에서 받을 거면, 전기에서 계산하고 수도에서 받을 거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 그게 안 맞는 게 편해. 그 맡아놓으면 고칠 거리야. 맨날 세 받으러 다녀야 되지. 이 세상 다 맡으면요, 며칠 못 사도 죽어버려. 머리가 터져서. 예? 복잡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니 편하지요? 편해. 거지가, 그래서 거지가 상팔자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자 후손으로 아들 보내는데, 시편 22편에 쭉 말씀해. 내 아들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버림 당한다. 혀가 천장에 붙는다. 옷을 제비뽑아 나눠간다. 그래, 예수 옷이 없어요. 이사야도 옷을 3년 벗었어요. 여러분 옷을 벗어야 아름다운 옷이 입혀준대. 예수 옷은 제비뽑아서 악당들이 뭐 탐이나 가지고 예수 사형수 옷을 가져갑니까? 성경 이루는 가정이요. 그 성경 이루는 데는요, 짝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일꾼들이 와서 일한다고요. 예? 그럼 예수님이, 예, 하나님 명령으로 이사야 입에서 미리 예언해서 700년 전에 내 아들이 가면은 이렇게 한다. 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함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창조자가 사람이 되어 오는데 아름답지 않대. 꼭 거지 같대. 노숙자 같고. 왜 그랬을까요? 감춰놨어. 비밀이야. 비밀. 모세도 감춰놨었어요. 미디안 골짜기 40년 처박아 놨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불로 딱 붙어놓고는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예? 하나님 음성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군데요? 스스로는 신이지. 왜 그러시는데요? 일거리 생겼어. 아브라함 알지? 예, 우리 조상인데요. 사병일이 꽉 찼어. 그게 네가 가서 네 백성 끄집어내. 그게 유월절이죠. 모세가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 모세가 애굽에 태어나서 3개월 골방에 살다가 버림받고 나일강에. 응? 나일강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나일강? 이집트 있잖아. 그래서 미리안 만났지. 저 왕의 공주를 만났지. 어? 그래서 왕궁에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자라났다고요. 어? 그 살인자가 됐어.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도저히 두고 못 봐.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렸어. 예? 그게 민족 사상입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형당해요. 살인자니까. 그래서 지팡이 만들고 도망간 것이 미리안 골짜기 이두로의 집으로 가서 드리사에게 대해서 40년 것도 종사합니다. 그 40, 40은 80 맞아요? 80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고생만 했지? 아이고, 80살 되는 게 집도 한 건 없고, 아들 낳아서도, 응? 먹일 것도 없고, 만나 처가살이 한다, 처가살이. 예, 처가살이 한 손들 봐, 처가살이. 처가살이 해본 사람 손들 보라고요. 한 명도 없잖아. 그렇게 모세보다 훨씬 낫다. 모세도 제가살이었다. 응? 그 택한 종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시켜요. 응? 집도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니까 이 세상이 다 네 거다. 그럼 새 시대에 가면 모세 만날 수 있어요? 엄청 왕권이 크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3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싫어서. 근데 예수는 우리를 안 싫대, 좋대. 예? 우리는 예수를 버렸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좋다, 좋아서 찾아왔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인지 몰랐죠? 별 볼일 없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응?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는 사명이 우리 죄짐지다, 죄짐. 질고. 질고는요, 병입니다, 병. 질병.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병든 거 주님이 다 걸머졌다고, 그 십자가 고통. 고난을 당한다, 하나도 하였노라. 5절.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 몸에 태어나서, 예?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그래, 1절에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느냐? 몰랐는데, 이제 알았죠? 그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한 계획도 간단했죠? 그, 여러분, 인자의 포도나무 가지죠? 그 가지도 성경도 가야 되겠죠? 그 지금은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 내가 필경대를 괴롭혀서 신접한 자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말소리가 땅에서 지글거린다. 그게 야곱이 가는 길이에요. 그 우리 조상 야곱이 130살 애굽 와서 뭘 했어요? 험박한 세월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험박한 세월이요? 그게 야곱이요. 고대양식 노래요? 부귀영화 노래요? 그건 에서요. 예? 여러분 에서요? 야곱이요? 그 험악한 세월이야? 맞춰야 돼. 험악한 세월 맞춰야 야곱이지. 에서를 가면서 난 야곱이다 놀고 있네. 예? 에서까지 살면서 나는 야곱이다 누가 인정한대? 위에서 장로님이 몇 명이야 지금? 하늘의 장로가 몇 명이요? 20명 가고도 4명이야. 다 보고 있어, 이 땅에요. 우리를 보고 있어. 구약교회도 보고, 지금 우리도 보고, 기록을 해요. 잘한 거 기록하고, 예? 잘못한 거 기록 안 해요. 잘한 거 했다 나중에 보상하려고. 그 잘해야 되겠죠? 딸이, 장로의 눈에 딱 들게 살자. 그 외에는 허사라요. 예? 솔로몬이가 부귀영화 누렸는데 장로들한테 점수 못 맞아서 쫓겨났어요. 왜 점수를 잘 맞아야 돼? 응? 학생들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시험 치지요? 그럼 잘 쳐야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우등상 받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서 사탄과 싸울 때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시죠? 그렇지. 그래. 뜻대로 살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죠? 그래, 아멘 해야 되지. 안 했더라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럼 내일부터 하면 되지. 어제까지 못했더라도. 주님 뜻이 뭐요? 마태복음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 말 믿어. 내 말 지켜. 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니까 더!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면 모래에 집을 지니까 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응? 반석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누군데? 내가 내지? 얘도 뭐 반석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란 말이야? 반석이 내가 반석이란 말이야? 예수는 반석이 우리 그 위에 서야 되지. 다시 불러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막 가슴이 서서서 녹는다. 솜사탕같이. 그래요?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가 반석, 예수 위에 선단 말이요. 그 주님 얼마나 고생했어. 아버지 버림받아서. 아버지, 나 몰라요? 모르겠다. 예? 십자가에서. 아버지, 너 날 보래요? 엘리엘리 나바삽다니. 너 누군데? 외면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그것이 53장의 예언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절을 보면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실수가 많아. 지 마음대로 살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선악과 먹고 지 마음대로 살아. 이거 못 건쳐요. 인간이 선악을 이긴다면 예수가 올 필요 없어요. 선악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왔다고요. 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다. 여기 핵심이요. 우리는 죄만 졌는데 죄 없는 예수님 어깨에다가 우리 십자가를 걸머치셔서 골고다로 올라갔다고요. 그 울며 갔다고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 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요. 여러분, 입을 열면요, 예수 편 아닙니다. 입을 다무세요. 할 말 많지요. 참으세요. 예수님도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많어. 아버지, 내가 먼저 지는데 십자가야 이 극형을 줍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요? 아는 사람 손 들어. 손 엉터리 되게요. 어? 아니,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시는지 성령 굴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요? 저쪽 줄 들어봐. 아는 사람. 신명기 몇 장? 21장이야. 이 남반에 몇 절? 23절. 네? 그 몇 장 몇 절? 21장 23절. 남의 달림은 뭐 받았어? 저주 받았어. 그렇게 그날 저녁에 장사 진행이 돼. 그 예수님이 정월 14일 날이 금요일 날인데 밤 지나면 토요일 안식이라. 안식이 쉬칠 만점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당일에 장사 지냈어. 우리나라는 당일에 장사 안 하죠. 대개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했다 뭐.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일장이라. 당일장. 그날 죽고 그날 장사 지냈어. 왜요?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았으니까. 꼬리 보기 싫어. 근데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인데 철판이 아니요. 나무라 했어요.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행할 일,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방법,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장사 방법, 당일에 장사한다.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한다. 또 보좌에 갔었다. 오시면은 장차 왕이 된다. 재밌죠? 성경 재밌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다. 응? 왜? 예수꾼이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여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 말 많아요. 근데 다 물었어요. 예? 우리 살리려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흥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을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누구 허물? 우리 허물. 그래서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방역사 일꾼들은요, 세계의 민족 살려야 되고요, 저 북쪽에도 가서 외치고 살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야 돼. 고난의 풀무에서. 응? 떡은 한란의 떡,
찰떼기 좋아, 한란떼기 좋아? 찰떼기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힘드는 떡을 줘. 한란이 뭐요? 한란, 한란인데 그걸 떡 이렇게 해서 그 한란 속에 산다 이 말이요. 그 가시밭에 산다. 가시가 찔러. 그걸 당해야 돼요. 고난이 풀무요. 예? 그래서 이사 48장 너를 어디서 택했다? 고난을 풀무에서. 그 과정에서도 고난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 말세종 아니야. 말세종 태어나면은 고난이 따라와. 그게 야곱의 도라고요. 예?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형이 칼들고 줄거리죠. 언제? 아, 70년 살았어. 그런데 예언을 이루어줄 때 이삭에게 안수받으니까 칼이 오더라니까. 안수받게 되는 칼이 안 왔어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수르바벨 인을 가지고 도장 가져오면요 한란이 왔어요. 그 70년 구이삭 한란이요. 지금까지 한란이 가는 재단이 우리가 가는 길이죠.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예수는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예? 예수 죽을 때 십자가 강도도 둘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무덤은 부자 무덤에 묻혔어요. 예, 무덤까지 나옵니다.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 무덤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참 머리 좋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음을 묻으려고 자기가 죽음을 묻히려고 돌무덤을 새로 파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아이고 내가 무덤 빌려줘야 돼. 그래 무덤 줬어. 예? 참 성경이 착착착 맞죠? 그럼 재림 때도 착착착 맞아야 되죠? 그 성경 따라가세요. 좋게 말할 때. 성경이 그렇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가야 돼. 혼자 못 가. 혼자 가면 불합격이야. 그 주님 올 때, 핍박, 욕 많이 먹은 사람이 1등이야. 예? 성경 때문에 욕 먹어야 돼. 핍박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 11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죽게 원했죠. 이유가 뭐요? 당신이 맞은 아담이 죽었으니 그 아담의 죄값을 없애야 된다. 그 십자가는 사망이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의인은 안 죽여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으니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 고맙죠? 그래서 상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를 원했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 적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은 우리 죄를 없애는 제물입니다. 속죄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면 예수 씨가 생겨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 내가 하나님 미라리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내가 죽으면은 세상 인기며 쫓겨난다.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죽어야 마귀가 쫓겨난다. 그날은 길 것이요. 긴 거 뭐요? 천년, 만년, 천년 지나면 무궁세계,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 한 분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을 잡았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지가 됐지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가지요? 또 구름 타고 와야 되지요? 그럼 이사 32장에 의로 통치 천년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그 기대가 정해졌어요. 그 길이 지금 눈물 나는 길이에요. 웃고 가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길, 힘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입을 자꾸 열어요. 자꾸 말이 나와요.
자꾸 나오면 혀가 썩습니다. 따라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혓바닥에 썩어. 그런 게 성경이 있나? 있습니다. 손가락 14장에 눈이 썩고 그 눈도 자꾸 남을 떠보면 눈 떠보면 썩어요. 눈 떠지 마요. 어? 눈 홀기지 말고. 어? 눈이 사람 살려고 죽여요. 눈은 안고 기도해야 되지. 자꾸 살피고요. 눈 보고 또 욕한다 입으로 따따따 하면요. 그 눈도 썩고 혀도 썩고 다 썩는다. 그럼 또 살도 썩는다. 어? 그 여러분 썩는 게 좋아? 변화된 게 좋아? 그 물어보면 답은 잘해요. 변화가 좋다. 근데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고 눈이 막 돌아가고 여러분 바다에 가재미 있죠? 가재미. 눈이 어디 있어요? 눈이 한쪽에 두 개 있어. 왜? 눈도 보다가 올라가 돌아가서 물 올라갔대. 가재미 눈이 돌아가서 눈은 요 살림의 보배입니다. 눈 잘 보면 죽어요. 하미가 뭘 보고 죽었어요? 아버지를 봤어. 근데 옷 벗은 걸 봤다고요. 옷 입을 거 봐야 되는데. 그래 흑인종이 됐어요. 솔로몬 뭘 봤어요? 금송아지 봤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타락했어요. 솔로몬 제단이 타락해. 오늘 기독교는 세상 보고 살아요. 성경 세일을 모르고 계시록 모르고 동방역사 모르고 응? 심판을 모르고 심판 없대.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 시대 안 온대. 배짱 좋다. 그래서 따보시시 저 서울 광장에서 집회한다는데 어제 안 했다고요?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냐고. 응? 그 멸망단체가 뭐 모여서 한다 하나님 말 그 기도 듣겠어요? 아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해도 무효인데 예? 그 WCC KCC가 모압이 지금 그게 시원해요? 그 세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지 사람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난 할 수 없어요. 난 지혜 없어요. 예? 오직 삼락성가지요. 못한대. 그래서 이사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모세 보고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응? 모세는 뭐 생각도 홍해 갈릴 줄 몰랐어요. 응? 애굽 사람은 홍해 받아 죽을 줄 몰랐어요. 모세는요. 미리 알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동방역사도요. 미리 말했지만요. 안 믿어요. 다 안 믿으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안 믿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이 이 이사에서 100% 안 믿으면요. 다 우리 먹고 잠만 자면 돼. 왜? 할 일 없어. 근데 우리 보고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선악가로 와서 자꾸 말썽 일으켜.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좌우편 치우치지 말아라. 염소가 되지 말아라. 양이 되어라. 미련한 처녀 다섯 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 이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도 이루어졌고 이사야서도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질적인 사항을 살펴봅시다. 마태 27장. 자, 예수님이 정말로 이사 예언대로 시편대로 걸어가셨는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걸어가야지. 마태복음 27장에 26절부터 봅시다. 너무 길어요. 이에 바나바라,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바나바는 강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강도는 놓아주라. 그게 예수는 강도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야. 무시당했지요? 멸시당했지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강도보다 못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은 거야. 예? 왜? 내가 갈 길을 내가 가는데, 성경이 그 기록됐는데, 내가 잠시 버렸는데 그럼 여러분도 몇 시 딱 가만히 있어야 되지 한번 붙어보자
응? 네가 잘했나 하면 돼, 안 돼? 아니, 왜 말하네요? 예수님은 억울해도 가만히 계셨어. 강도보다 못하대. 아버지, 내가 반합법도 못합니까? 왜 나를 죽게 놔둡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왜요? 내가 갈 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갈 길이 있어요. 몇십 천대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짓밟혀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무시당할 때 속에 불이 붙어 안 붙어? 올라와, 홍두깨 올라와. 응? 근데 그게 안 와야 돼. 그게 없어 이긴 것이지. 이렇게 하면요, 그럼 졌다. 다시. 그래서 40년 해도 40년 해야 그게 좀 되는 것 같아. 내가 해보이 그래. 응? 이 올라와 안 올라. 신경질이. 응? 올라오지. 근데 무슨 일을 당해도 편안해야 돼. 예수는 편안해. 가만히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붙어봐. 그럼 마음이 편안한가? 신경질 나는가? 야, 틀렸다. 다시 하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래. 이 로마 법정에서. 이게 52사의 53년 이룬 가정인데. 보세요. 26절에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 옷 벗는 거 왕권입니다. 예? 얼마나 수치스러워. 여러분, 죄인이 죽을 때 그냥 왜 옷을 벗깁니까? 죄인이 입는 옷이 성포가 있어. 옷을 벗기고 입어야 돼.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옷 벗는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예? 홍포를 입히며 가시의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우리 머리로 진 죄를 예수님이 속해 주려고, 예수님 죄도 모르는데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피가 도도 떨죠.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쓸 가시관을 주님이 대신 썼다. 그러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내 몰라라. 그럼 되겠습니까?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맞아. 유대인의 왕이 나무에 달려 죽으러 간다 이게. 그건 아무도 몰랐다 비밀을.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춤을 뱉어 예수님 얼굴에. 또 갈대를 또 빠서 차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희롱하여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가 몸이 약해서 그 나무가 백근이요. 그 백근 십자가를 가다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 힘이 없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야, 너 힘세네, 이라와. 너 예수 십자가 좀 줘봐, 대신. 그 대신 지고 가다가 시몬이 은혜 받고 예수 십자가 지다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에 가는 길, 재림의 길에 십자가 지면요, 뭐 준답니다. 영생.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한 곳에 이르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예? 쓸개탄 포도주.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비 뽑는다 했죠. 시편 몇 편이요? 22편이지.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사실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전혀 몰랐어요. 예수는 저주받아 충전할지 자기 죄를 담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 성신이 와야 알아요. 그래 오순절 베드로 단체가 성신 받았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으면 우리 자범죄,
그러면 믿어도 육은 죽어요. 그 육의 죄는 담당 안 했어. 그 초막절은, 계시록은, 세일교훈은 우리 육체의 고통까지 주님 맡아가지고 지금 피로산 책을 주면서 읽어라, 들어라. 그래서 읽거든 사람은 몸을 변화시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피는 유월절 제사기 때문에 영혼의 죄만 담당했고, 하늘에 가서 부활해서, 아버지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계시록 5장대로 안팎에 썼는데 받아서 이거 읽어, 들어. 그러면은 증거 마치면은 11장 공중에서 육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방대하지만은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되면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우리 먹을 떡인데 이게 한란의 떡이에요. 사람들은 안 먹어요. 맛이 없어. 쓰고 힘들어. 그 사명자는 먹어야 돼. 예? 근데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46년 성전을 보고 이거 헐어버려. 내가 3일에 지어주기 했잖아요. 그걸 말꼬를 잡고 아이고 성전 3일 만에 지는 사람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예수야 내려와 내려와 믿을 테니까 조롱합니다. 내가 타면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발로 딱 발로 떠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았어. 예? 여러분들 하나 때 참으세요. 예? 어. 화가 많이 나는 게 복이요. 근데 화를 내지 말아요. 응? 화가 나오는데 화를 이겨야 돼. 예? 네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아이고 꼴까봐 이 대자가 겁나요. 응? 이 세상에 대자는 겁난다니까요. 대제사장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율법의 대제사장은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세일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많잖아요. 예수 피는 알아요. 근데 필요한 책을 몰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했어요. 예?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자기는 딱 당했거든. 근데 그 십자가가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거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는 못 믿어. 예수가 내려가도 너는 안 믿어. 왜요? 불택자는 못 믿어.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 선택받아야 믿어요. 선택받으면은 혐오사도 믿어요. 버림받아도 믿어요. 짓밟혀도 믿어요. 욕먹어도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자로 더 많이 먹고 있죠. 그거 모르면 못 갑니다. 욕이 한란의 떡이야요. 네? 한란을 많이 먹어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독생자 줬지, 한란 줬지, 고난 줬지, 구의사 줬지, 세일 줬지, 다 줬어요. 그럼 우리 가는 길이 편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한란도 없으면요 누가 못 가겠어? 애기도 가겠다. 이거 세세 왕권인데 그냥 줄 것 같아? 어림없지? 성경대로 주시지. 그래 기록된 대로 가셔야 돼. 가실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가셔? 그 성경만 읽었어요? 예언서 다 들었어요? 안 걸려요? 꿀맛이 나요? 꿀떡이요? 고난의 떡이요? 말씀은 좋은데 실제는 고난이라. 그래서 43절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님 주제에 응?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강도님들도 예수를 욕한다. 근데 우편 강도는 택했기 때문에 강도는 강도인데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서 거기서 믿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강도 때들이야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우편이 항상 좋습니다. 우편 강도.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였더라.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하신 이게 시편 22편 1절 엘리 하나님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인데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석에 나와 있잖아요 해석 하는 뜻이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는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해융은 바다에서 나는 솜털인데요 흡수성이 좋아요 그 포도주 찍어서 예수 입에 대주는데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갈대는 긴 기둥이잖아요 갈대 높은데 그래서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운명했어요 엘리 엘리 하니까요 사람들이 엘리야 그런가 엘리야 엘리야가 아니야 엘린 하나님이야 엘리 하나님 야는 여호와라 근데 예수는 야라 불러서 엘리만 불러서 엘리 엘리 근데 듣는 사람은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예? 말도 분별 못해 근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46년 전 성전이 예? 찢어져 아래 위로 찢어져 성전이 보세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라 예수님 죽는데 왜 사건이 터졌어요? 무덤이 막 공동체 무덤이 열려 무덤이 그럼 송장이 부활해서 그래서 또 돌아가 죽었어 갱생이지 예수의 죽음의 포직이에 휘장이 찢어져 뭐냐 이 성전 다 끝났다 내가 성전이다 그 이 성이 흐르라 내가 3일에 시작했죠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예수가 죽음으로 어둠이 왔거든 백일이 무광해 밝은 낮에 해가 캄캄해졌어 왜요? 예수 죽음이 흑암을 이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무덤이 열렸다 희장에 응? 찢어졌다 이 죽음의 증거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응? 아니 할아버지가 왔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왜 왔어요? 예수님 부활했잖아. 예수님 죽었잖느냐. 그러니까 증거로 내가 부활해 왔다 이 말이오. 그런 확신의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유다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이루어져요. 이사 7장 8장에 그 우리 원수가 분명히 아람 에브라임이죠. 근데 몇 년이 망한대요? 65년에 그런데 아하스가 안 믿으니 친히 하나님 징조를 줬어요. 누가 아들 낳는데? 할머니? 처녀 아들 낳았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나신 날 성탄절이야. 그래도 안 믿어. 예수 성탄절 보고 북한 망했다. 중국 망했다. 안 믿어. 그 여러분 믿어요? 한번 손들 봐. 민사 손들 봐. 안 믿으면 조신해 버려.
이게 확실한 징조 아닙니까? 징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는데 인간 안 믿어. 예수가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무덤이 열려서 송자 일어나고 해가 어두웠다 밝아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에 딱 지어준다. 그래 부활이 3일이죠. 예? 그래서 강약교회, 그게 모세 강약교회는 요한까지 끝났으니까 은혜의 교회가 피로산 교회가 세워졌다. 2000년 동안. 그 이게 다냐? 여기서 영어만 공부받고 초대교회 와서 육체권 받으라고요. 여러분 두 초대교회 계시는 몇 장 있어요? 11장만 있어? 아시아 7개 중에 초대교회 몇 개요? 응? 안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요? 서머나 교회요? 필라델비아 교회요? 그럼 7개 중에 몇 개가 초대야? 2개가. 그럼 5개는 바벨이야. 예? 아시아가 대표인데 지금 세계 교회가 23억이 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2개 있어. 서머나, 필라델비아. 그다 두 증인은 동방에 서방에 두 증인인데 스가라 사랑의 감람나무 두 나무예요. 그 가지에 기름이 발랐어. 그런데 서가라가 물어봤어. 천사가 물어볼 때 서가라야 네 뭐 보노? 순금능대요. 감람나무 몇 개야? 두 개요. 가지가 얼마나 많아? 많아요. 뭐 발라졌어? 발라졌어요. 이게 뭐요? 난 모르겠는데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고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한데 심부름. 종놈 주제에 심부름 와가지고 신문도 안 하고 잡아채 잠만 잔다? 그럼 그날 뚫고 쫓아낼까? 예? 아, 일꾼 일해야 되지. 일하는 것만 쫓겨나잖아요. 그래 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상한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 이게요. 그 면류관 받았어야 되죠? 그 일 안 하고도 줄 것 같아? 그 각자 사명이 있으니 사명 찾고 깨달아서 욕을 먹더라도 남이 무시하더라도 내 갈 길 가는 것이 십자가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예수가 졌고 우리 십자가는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꾼들 틈을 이기고 가야 돼요. 방해를 받아도 이겨야 된다. 그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맞죠? 백부장도 시인해서 과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죄인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이사 32장에 그 본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1절에서 4절은 공평으로 정치합니다. 영은 미혹을 시키고 죽입니다. 그 이 세상은 용의 세상인데 영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생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 두 번째는 계율자는 없습니다. 5절이에요. 32장 5절.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가 사탄 단체입니다. 계율자인데 다시 종쾌하다 칭하지 않아야겠고 지금은 어리석은 사람이 판을 칩니다. 강도가 판을 치고 깡패가 사기꾼이 판을 치고 예?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맞아 죽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 다 심판합니다. 육자배기 아마겟돈에서 계율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계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불택자는 날 때부터 에서는 사탄이 와서 악해요. 마음이 악해요.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핍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머니와. 그게 지금 지도자가 나서지 못해. 2사 3단 같이 참 지도자가 못 나서. 왜? 가짜가 다 차지해서. 강대상도 가짜가 차지하고 정치도 종교도 육자배기판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철장 것을 줘. 왜? 육자배기 잡으라고. 그것이 구의사 재단이요. 애굽당 저항 재단, 압박받는 재단, 응? 부르짖는 재단. 한 구원자가 와서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를 고쳐. 중앙재단 사명. 그래서 8절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여러분 고명해야 돼요. 높을 고자 발글명자야. 영적으로 응? 하늘 보좌 세계를 보고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고명한 자가 돼야 돼요. 고명한 일을 도모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성경만 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 미혹받지 말고 세일만 꼭 잡고 세일 창조에 가야 돼요. 세일 창조. 그 다음 구절은 불의한 자의 안락을 없이 합니다. 불의한 자. 지금은 가인의 계통, 사탄의 계통이 판을 쳤는데 앞으로 악을 삭제하면요, 이 땅에 악이 없어져요. 불쌍하잖아. 응? 9절,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심판받을 사람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데 성공이 뭐지 알아요? 자기 생각들이면 성공이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성공이다. 하나님은 넌 바벨 틀렸다. 예수 생각대로 해야 성공이다. 믿습니까? 예수 생각의 성공이요. 내 생각은 실패요. 근데 이 아니란 여자가 누군데? 바벨 교회요.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셋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을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남짓이라. 뭐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년 남시지. 왜 1년이나? 농사꾼은 1년에 기한이 있어요. 1년 농사는 봄에 씨를 잘 뿌리고 자라나야 가을에 거두지. 씨를 잘못 뿌리고 막 잡초가 나면 가을에 추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자연 계시를 들어서 영적 계시도 1년 남시시. 예? 우리 앞에 우리 기다리는 것이 1년 남시 기다리면 돼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지금 옷을 먼저 벗으면 복이고요. 늦게 벗으면 저주요. 벗긴 벗어야 돼요. 그 언제 벗을 거요? 먼저 벗을 거요? 나중 벗을 거요? 무슨 학생이 대답도 못해. 아니, 옷을 벗긴다 벗어야 돼. 언제 벗겠든지. 예수님도 벗었지요? 날 살리려고. 창피당했어. 이사야도 옷 벗었어요? 몇 년? 3년. 그게 뭔데? 전 3년. 모세도 신발 벗었어요? 왜? 자기 민족 살리려면 하나님 옷 구해야 되지. 내 발로 안 되니까. 예? 여러분도 민족 세계 살리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이사 20장 3절에. 예?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런데, 이제 일찍이 벗어야 되는데 전 3년에 못 벗었어. 그건 나중에 후 3년 또 벗어야 돼. 그건 죽음의 길이야. 옷을 벗기는 누구든지 벗어야 되는데 전 3년에 벗느냐 후 3년에 벗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전 3년에 동참하라 이 뜻이요. 동참하라. 응?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이 잡혀가는 행상이에요. 그 이사야 20장에도 이사야가 벗고 갔잖아요. 사람 피방했지요. 그러면 바벨론 잡아갈 때 다 옷벗고 잡혀갔다고요. 예? 좋은 밭을 위하여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땅에 소망 뒀더니 큰 포도밭 농사 짓고 산에 나무 심고 논에 벼농사 짓고 양도 많이 기르는데
환란났어. 다 뺏겼어. 예? 그래서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적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가슴을 쳐. 이 땅의 소망이라.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고 소망이요. 그 말씀 무장이 소망이고 왕권이지. 말씀도 없이 땅에 뭐 부자 됐다. 여기 가슴 쳐올 때가 봐. 노아 때 방주 안 타면 가슴 쳤지요. 그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지? 방주 안에서. 노아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잔나무 갖다 나무 배나 만들어라. 응? 길이는 150m다. 응? 높이는 25m다. 높이는 30m다. 넓이는 25m다. 그걸 순종했다고 노아는요. 혼자서. 여덟 식구가. 응? 그래서 홍수 날에 홍수 40일. 응? 그래서 이 지구가 물에 잠겼다. 그런데 방주는 떴다. 그 방주 안에서 150일을 살았다. 5개월 한란. 5개월의 한란은 어떻게 했지요? 노아를 보고 배우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된 대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면요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네. 미국에는 왜 불이 잘나요? 미리 태워보는 것 같아. 미국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응?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트럼프가 자기 집에 불났대. 응? 그 나무를 막히려 나는데 초속 100m 바람이 100m 그렇게 뭐 다 타는 거예요. 그 8,000명이 뭐 이사가고 뭐 다 도망가고 뭐. 응? 언제 불붙을 모르니까. 그 어쨌든 아마겟돈은 불타야 되지요. 그렇게 미국이 돈 자랑하니까 어디다 불 받아 대라고 한번 시험 보이는 것 같아. 예? 14절에요. 대저 궁전이 패한받으며. 여러분 궁전이 안 사는 게 다행이요. 궁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요. 응? 호소해 호소. 아이고 내 팔자야.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게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면이와. 이 세상 부귀영화 줬더니 불탔다. 그런데 소망은 15절인데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초막절 7명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신 줄까? 이사야서만 붙들고 이사야서만 읽어드리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줄 게 없어. 성신 밖에는. 예? 그 성신 못 받으면 못 받아요. 귀신 받는 거지. 그래서 귀신의 대장 용이 잡으러 오는 거지. 귀신이 붙이 와서 야 서울에 내 백성들 모여라 하면요. 다 모이면 가자 하면 북진하는 거야. 데리고 와. 예? 그럼 갈 때 그 부자들 전부 돈 모아 재산했지요. 다 가져와. 그럼 서울역에 사는 노숙자는 야 여기 이 대우빌딩 이 좋은 집이 이제 내 집이 됐다. 거기서 잠자는 거야.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부자가 잡혀가니 부잣집에 거지들만 살더라 이 말이오. 믿어집니까? 아, 주인이 없는데 뭐 그 먼저 가면 주인이지.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야. 에서의 계통을 싹 쓸어버리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 천년시대 갈 게죠? 안 갈게요? 그러면 땅을 보지 마. 북의 향을 보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놓는 거 보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 보지 말라 했어. 예수님도 둘이 백합화를 보라 했어. 백합화야 어딨노? 이 백합화가 우리 선생님이야. 이 백합화 보고 예수 닮으더래. 이 백합화 어디 이 꽃을 사왔어요. 지가 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예쁘게. 그래서 필경 성신 주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이 설교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목사님 성경에는요 성신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 목사요? 목사입니다. 그럼 이사에서 읽어봤어요? 예. 그 볼펜 잡으세요.
이사 32장 15절 써놓고 읽어보세요. 그 성신인가 성령인가. 여기 성경이 뭐요? 뭐요? 성신이지. 근데 그 목사는 성신 못 봤다는 거야. 안경이 없는가? 아니, 목사가 돼서 성령이나 성신이 같은데 내가 성신 설교했다고 성신 없다는 거야. 그럼 이사야 30장 틀렸나? 이게 성신이죠. 7명이야, 7명. 그래서 필경은 부어주는데 누구한테? 남종 여종에게. 초막절에. 여러분 지금 만나도요 의심스러워. 초막절 갈지 못 갈지. 그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초막절에서 만나야 돼. 그 초막절 가서 만날 사람 손 들어봐. 나 초막절 가서 만나야 되겠다. 초막절 지금 만나면 안 돼. 지금 만나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응? 하다 예수님 주지 마시면 다 받아먹어. 내 귀에 거슬려도 받아먹어. 예수님은 구원이요. 선한 목자요. 양에게 쓴 걸 안 줘요. 예? 이거 팔복 받아야 되지요? 마태 몇 장인데? 5장이었지. 그 마태복 읽어봐요.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초림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 예언서 이르러 왔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창세기 율법 아닙니까? 그럼 산장 오늘, 응? 여자 후손이 예수인데 와서 시편에 성경대로 끌려가 죽고, 응? 버림받고, 52, 53장에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 갔지요. 근데 그분이 이 잡혀간 것이 사복음서 내용이란 말이요. 근데 그 다시 올 때 왕이 되면은 성신을 보여준대. 그 베드로 단체에게 만민의 성신 줬지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세워. 그 다음에 종말에 건세 주면은 이 바벨 악을 싹 심판하고 이제 예수님 신부들 모아가지고 혼인 예식한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그때 공평이 강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호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편안이라.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님이 최고죠? 내 백성이, 여러분 내 백성 되세요. 응? 예수 백성 되라고요. 사탄 백성 되지 말고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천년안식 무궁안식인데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살림이 나무지요. 그래서 미국에 불타는 것 같아. 살림이다 불타. 응?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 천년시대 이제 이 세상 전부 새하늘 새 땅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지금 보는 거 이거 더러 못 살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 만들어야 돼. 천년 동안 그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 새 시대 가서 양치고 소 기르고 농사 짓고 천년 동안. 여러분 소는 풀 먹지요. 우리는 소고기 먹지요.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담은 소고기 안 먹었어요. 풀만 먹었어요. 채소만. 예? 아담이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게 원칙이요. 그럼 천년시대 가면 우린 고기 못 먹어. 뭐는 소 잡으면 소가 악 하면 큰일 나. 그게 천년시대 우는 소리가 없거든. 그러면 소 젖만 짜먹고 소는 천년 살아. 안 죽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천년 살아. 그게 에덴, 새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의로운 왕이 오면 좋을까 나쁠까? 그럼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일해야 되죠?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허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강강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가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곤란하고 어지러운
지연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은 다 거짓되어서 마귀만 따라갔지만은 주님이 찾아와서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성신 주시고 아버지 말씀 받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오직 위에서는 죄를 받아서 완전히 권침받고 변화받고 구름 타고 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가정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영광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첫대 가정이 되어서 불을 밝히는 승리 가정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심령 외국의 교회나 지방의 교회나 병중에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